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뭐 가는 아이들은 막 상한가 급등이고 하락하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지금 뭐 3, 4%인 기본으로 그렇죠. 밀리고 있거든요. 예,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몇몇 종목들의 낙폭도 좀 크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정현아서 언급한 LG이노텍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는데 다루면서 주가가 하루 이틀 올리긴 했어요. 근데 결국 LG이노텍 그 리포트의 핵심이 뭐냐면 전방 고객사의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애플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 최초로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이 이제야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리오프닝 쪽이 좀 세게 붙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활력을 넣어줬던 게 오늘 이제 인터파크발 뉴스긴 합니다만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11월 달에 단체 여행객이 10월 대비해서 380%가 늘었대요. 인터파크 기준으로 예약 기준으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게 그렇죠. 16강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하지만 16강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자 새벽 4시에 축구를 보려면 치킨은 언제 시켜야 되죠? 미리 시켜서 대표해야죠. 뭐. 미리 시켜서 대표해야 되니까 새벽에도 오늘은 아마 밤새서 영업하시겠죠? 뭐 밤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장 열심히 한번 힘차게 네. 대응을 해보고 오늘 좀 빨리 주무세요.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좀 알차게 공부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지 첫 번째 리포트 에코프로비엠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2차 정제 생태계 모범이라는 헤드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생태계 모범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 회사가 잘하고 있고 대표적이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리포트가 대략 한 10개 내외밖에 안 나왔어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건 2차 정제 소재 두 기업을 다루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프렌들리 데이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제 대신 애널리스트분을 모셔놓고 네.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몇몇 것들 우리가 이제 11월 30일 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 데이를 한 이후에 주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분들을 모시고 자신들의 업황을 내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 내용을 꼼꼼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로드맵의 기본적인 개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파를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BM 같은 경우만 봤을 때 기존의 26년까지 55만 톤에 대한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2027년까지 71만 톤으로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1년 만에 한 20% 정도 더 늘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BM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원자재들이 들어가야 되죠. 전구체라든지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내재화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머티리얼즈라든지 CNG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캐파를 다 늘려가지고 전반적인 캐파 확대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2022년은 2차 이제 생태계의 이제 원년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내재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내재화를 통해서 막대한 그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2022년에 올해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보도 그렇고 이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회사에서 밝히기에는 앞으로 나오고 있는 OP 마진이 한 8% 정도 되니까 지금 일단은 외부 차입으로 인해서 이 공장을 증설했는데 여기서부터 창출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부 자금으로 다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주력을 하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내재 그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내부에서 이런 걸 해결하게 된다라면 가격 협상력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소재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이렇게 시총 1위 자리를 그렇죠. 갖고 예.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투자도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몸집을 계속 키울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업계에서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송업계에서 정현 아나운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2차 전지에서는 그렇게 에코프로비엠 이제 최고가 돼가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IRL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해외 공장을 짓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5년 동안 대략 한 7조 정도 그룹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재원이 막대하죠. 더군다나 에코프로비엠만 혼자 4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기존 얘기. 이걸 더 키워가지고 11조, 에코프로비엠 7조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매출은 늘어나겠는데 우리가 대략 한 2026년까지 11조면 3, 4, 5, 6, 7, 5년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조씩 비용이 깎아먹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에코프로비엠 계열사들이 2조씩 비용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조씩 깨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로 평가해야 되죠? 대표적인 거? 에비타로 봐야죠. 에비타 이익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에비타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세금 뭐 이런 걸 논외로 치고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을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이익 찍히는 거는 2조가 빠져서 찍히겠지만 에비타 이익은 2조가 붙어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볼 때는 야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익이 왜 이렇게 줄었어라고 볼 게 아니라 에비타 이익으로 봐줘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뒤에 다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확보된 성장성인데 나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몇 개의 고밸류를 산정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 혹은 지금 신규 매수한다 너무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고민하실 테고 네. 그와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답은 제가 표를 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8페이지 준비된 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024년,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2027년까지 장기 비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까지 왜냐하면 이제 회사 이제 그 요 부분을 이제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준비된 자료를 좀 보낸 것 같은데 일단은 캐파 같은 경우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ASP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ASP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킬로그램당 한 $50 좀 언더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매출 증감률을 보죠. 우리가 매출액보다는 빠른 시간에 증감률을 보게 된다라면 넌 IT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20%, 그다음에 EV 전기차 쪽에 대한 매출 증가율 내년도에 지금 올해 300% 증가인데 내년에도 85%가 증가요. 굉장히 고성장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E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거죠. 밑에 OP 마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OP 마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단기 투자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이제 에비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에비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 대비 실적이 급감한다는 것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에비타 이익을 보시고 5년 묻어둘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정말 가치 장기 투자입니다. 회사가 규모를 키워가면서 결국 이 매출을 소화해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5년 동안 그 회사를 키워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죠? 6년, 7년 뒤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소위 말해서 장을 담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내가 2차 전지에 장을 담그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겨내시고 남들이 여기에 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 적극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차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유심히,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유심히 보는 종목들은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종목들 위주로 그렇죠. 보잖아요. 네. 내가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하락 시 조정을 기회로 봐야 될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에코프로 BM의 리포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너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거는 5년 동안 담그는 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밀린다? 만약에 또 뭐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주가 따면 폭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느긋하게 이거 뭐 다섯 번에 잘라서 속에 찬다가 아니라 더 잘게 쪼개가지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준평은 정말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네요. 대장이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뭐 5년 묵을 장이다라는 것도 네.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에코프로빔 서두르지는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락한다라고 흔들릴 만한 종목도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죠. 이번에는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리튬 사업 가치 이제는 지나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랬죠. 이제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으로 볼 게 아니다. 네. 2차 전지, 뭐 리튬 이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리튬 사업 가치를 산정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리포트 중에 굉장히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라 분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다 아는 리튬이온에 대한 호주랑 우리가 저기 그 아르헨티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매출이 안 일어나갑니다. 그 부분을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자, 살펴보죠. 일단 먼저 리포트가 공격적입니다. 리튬 사업은 광석형하고 염호형으로 구분된다. 이 부분부터 좀 획기적이죠. 광석형이라는 것은 이제 돌 같은 거고 염호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물 같은 거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광석형 같은 경우 1단계 4.3만 톤 정도를 호주 리튬 광산에서 옵테이크 방식으로 공급받아서 우리나라 광양 수산화 리튬 공장에서 제련을 하는데 23년에 준공 예정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여기서 옵테이크 방식이라는 것은 고정 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호주 광산에서 고정적으로 돌을 들여와가지고 제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염호형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산을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할 텐데 2024년에 준공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 준공되고 2024년에 준공이 되면 늦어도 2024년, 2025년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건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램프업과 고객사들이 품질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튬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쓰는 게 아니죠. 기존 제품 라인에 이걸 리튬을 넣어보고 성능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12개월, 18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이 완성이 돼서 리튬이 나오는 거예요. 리튬을 고객사한테 주고 고객사가 1년에서 1년 반 동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줘. 그러고 난다라면 따라서 광석형 같은 경우는 빨라야 2025년, 염호형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직 3, 4년 동안 매출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동안 뭘 해야 되죠? 공장 지어야죠. 그러면 공장 지금 뭐가 들어가죠? 캐펙스 투자 비용 들어가는 거죠. 앞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은 에비타 이익을 봐줘야 되는데 2025년까지는 에비타 이익을 볼 게 없어요.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뭘로 기대 성장해야 되죠? 그동안은 철강이 어떻게 버텨주느냐. 지금 당장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특히 이 리튬 쪽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건데 내년 내후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릴 가능성도 저는 냉정하게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딱 공장이 준공되는 그 연도를 눈여겨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품질 인증까지 거쳐서 양산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그렇죠. 예. 하니까 정말 돈을 벌어들이는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썼고 그다음에 이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철강 부분도 그렇죠. 봐야 될 텐데 예. 일단 요거 리튬으로 돈 벌기 전까지는 철강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철강으로 벌어야 돼요? 예. 네.
손가락 빨고 있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철강 같은 경우 일단은 내년부터는 좀 생산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름에 이제 그 태풍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구 비용도 3분기에 다 떨어버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된다면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 회의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진 거고 내년 3월에 양회가 열리잖아요. 아무래도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야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되면 중국이 결국 건설 경기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철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중국이 지금 당장 코로나 정책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본토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결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좀 믿어보자. 그러니까 당장 지금 소비주들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중국이 리오프닝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리오프닝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도 같이 염두에 보시고 그러면 포스코도 나름대로 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골라오신 두 가지 종목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뭐 에코프로 BM은 이전부터 제 관심권에 있었지만 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두 번째 다루는 거예요 지금. 눈여겨보고 예. 있는 종목이거든요. 뭘 핵심 포인트로 가져갈까요?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다뤘고 포스코홀딩스 특히 포스코홀딩스 다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 네. 이제는 철강회사로 보지 말라고 주가들이 올랐고 지금 이제 추석 보도인데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포스코 철강 깔고 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저 그래프를 보게 된다라면 소재 중장기 매출 목표와 에비타 목표예요. 저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매출 목표 대비 에비타 목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지금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하고 보려면 에비타 목표 쪽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저 음극재가 8점 가운데 파란 선이 음극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 리포트를 올해 본 리포트 중에 탑10 안에 드는 네. 그런 품질 좋은 리포트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믿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얼만큼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걸 가려주는 리포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의 리포트를 챙겨봤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재료는 노출. 차분히 상황을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차영수 시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